제가 기분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저 수학 공부할 때 X라는 단어 쓰셨습니까? 뭐 Y는 제가 이거 쓰려고 좀 PPT 없이 하겠습니다. 뭐 Y는 뭐 X 더하기 A라든가 이렇게 XY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지수라고 표현하죠? 미지수라고 알지 못하는 거. 미지수 또는 변수라는 말을 쓰죠. 이게 변수. 예, 예. 변한다고 해서 변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변수, 변수 약하게 쓰겠습니다. 변수라는 말도 쓰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미지라는 말도 쓰고 미지수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XY로 그러면 요 XY 값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함수 그릴 때 X하고 Y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1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어느 값인지는 모르는 거죠. 어떤 값인지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상수 A 할 때 여기 이게 맞는 B값 B 이게 X와 Y의 상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상수 이때는 상수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요 개념을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제 도에 적용시켜서 얘기하면 아주 쉽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나오는 XY가 미지수고 변수인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려는 도라는 것 또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늘 어떤 값이 될지 모르는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참 어려운 표현 같지만 쉽습니다. 진리라는 말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진리라는 말 자체는 진리가 없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진리하고 진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진리라는 말 속에 진리가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럼 비슷하게 이론이라는 말 속에 이론이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좌파이론, 우파이론, 뭐 무슨 이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좌파일지 우파일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뭐 헤겔의 이론인지 아니면 뭐 맹자의 이론인지 모를 일이에요. 아직은 열려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마찬가지로 이게 마르크스의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의 진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 자체는. 그런데 우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진리를 탐구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진리 탐구하는 건 무슨 뜻이냐? 거기에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진리 탐구하면 거기 정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노자의 제일성이에요. 이걸 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벼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진리를 탐구해야지 진리의 어떤 하나만 탐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진리의 한 부분일 뿐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파의 진리이고 그건 너의 진리고 그의 진리고 나의 진리일 뿐 그거는 정말로 우리들이 탐구하려는 어떤 미지의 그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외로 진리나 이론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X와 Y와 같은 거라는 게 이 글의 초점입니다. 거기에 무슨 정답을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재밌게도 이 XY를 수학적으로는 변수라고 번역했지만 노자에 나온 단어는 오히려 이걸 거꾸로 써요. 이 변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것도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말하는 건 진짜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거 껍데기 자체를 내용은 변하지만 껍데기 자체 X라는 건 안 변하잖아요. 요거 안 변한 걸 본다면 이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첫 시작이 뭡니까?
진리를, 도를 예, 말할 수 있으면 또는 도가 도일 수 있으면 비상도. 예, 그렇죠. 상이 들어가잖아요. 상. 늘 일정한 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상도가 아니다. 요 상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X를 가리키는 거다. 이겁니다. 요 말을 거꾸로 쓰는 거죠. 껍데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리를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순간 그건 국한된 진리이거나 일파의 진리거나 아니면 예전의 진리거나 아니면 미래의 진리거나 하나의 진리일 뿐이지 그것이 정말로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건 너의 진리고 나의 진리고 그의 진리일 뿐이지 그거는 그렇게 그러면 진리라고 부르면 안 된다. 따라서 진리는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노자와 진리, 도와 X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도가 곧 X다 이거예요. X값을 찾아보자 하는 얘기지 X값이 이거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 요요 자, 그럼 여기서 그 AB는 뭐냐? AB를 찾아봐야죠. 요 상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노자의 얘기라면 두 번째 유가들은 여기서 진리값을 분명히 설정합니다. 분명히 이것도 한 파의 주장이죠. 이거는 한 파의 주장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자기네들의 윤리예요. 그거를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궁자가 내세우는 인, 맹자가 내세우는 의 요 두 가지 야말로 진리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유가들은 결국 요 A와 B는 저 인과 인은 A와 B라는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상수값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의 도덕이란 말을 쓰셨습니까? 인의 도덕이란 말을 쓰는데 이 인의 도덕이라고 할 때 이 도덕이라는 것은 X와 Y처럼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열려있는 거란 얘기죠. 이론과 실천이란 말에 무슨 이론이 있어요? 딱 하나 이론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론이 옳은가를 묻는 게 이론 아닙니까? 실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실천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개방된 거, 열려있는 거죠. 이게 X와 Y가 개방되고 미지수의 것을 유가들은 인과 이라는 답으로, 답안으로 집어넣었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도와 덕에 들어갈 값이 인, 의만 있습니까? 네. 딴 것일 수도 있죠. 그럼 친유가적으로 얘기할게요. 친유가적으로 인, 의만 유가들이 얘기합니까? 이를테면 인의 지신, 인의 지신, 지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신도 도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신조차도 도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사회 어떻습니까? 지식사회죠, 정보사회죠, 신용사회죠, 서로 저 크레딧을 쌓아나가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21세기의 유가적 관점에서 본다면 유가적 일지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인이보다는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 지식, 정보,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그것의 예, 교통이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직하게 이게 어디까지가 가짜라 갖고 늘 걱정스럽지만 요 것이 되는 도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어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는 인의 도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요거는 유가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한다면 한 대를 거치고 한 위진시대부터 요런 용법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오드리들이 하는 인의 도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년대 현대에서는 지신도덕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처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의 의미는 사실 도덕의 의미는
오늘날 얘기하는 윤리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했듯이 이때 도덕은 이론과 실천, 진리와 그것의 기능 정도의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시면 알고 있는 덕이라는 말도 자꾸 이제 무슨 덕성스러워해서 어떤 표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덕목으로 생각하는데 원뜻은 덕목이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표현 없었을까요? 덕목?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소인의 부덕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 때 그 부덕이라는 거가 정말 덕목이 도덕적인 덕목이 부족했다는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능력이 부족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따라서 이때는 효용이란 뜻이에요. 내가 받은 임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까닭에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부덕이라는 게. 좋아요. 그럼 더 웃기를 표현 써볼까요? 악덕상인이다. 아니, 덕이 다 좋은 건데 왜 악이 들어가요? 그건 형용 모순이죠, 사실은. 근데 그 표현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덕은 효용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효용으로 아주 나쁜 이제 가치를 추구한 상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덕은 아까 진리와 그것의 효용이라는 뜻처럼 덕은 하나의 현실화된 모습인 겁니다. 요 덕의 뜻도 이렇게 사실은 초창기는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자 도덕경의 도와 덕은 오늘날 쓰는 도덕이 아니다. 윤리가 아니다. 그리고 도와 덕은 구별된다. 왜? 하나는 이론적 중심이고 그 이론을 어떻게 하면 실현화시킬 수 있느냐. 예, 실현할 수 있느냐. 금방 아시네. 예. 하나는 이론이고 그 이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도덕경의 덕에는 실천의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왜? 실천을 얘기하면서 실천, 야 실천이란 무엇인가만 할 수 없잖아요. 자기도 주장해낼 거 아닙니까? 그 실천의 내용이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덕을 살려라 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싸우러 간다면 어머니는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살아 라는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머니의 덕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문명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라는 게 노자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자는 오히려 아, 이 문화가 이 문물이 건장하고 건강하려면 책에 있어야 되고 질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남성의 덕, 남성으로 이제 표상되는 하나의 이제 확실한 이제 권위와 어떤 칭찬을 아까 얘기한 예가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첫 시간으로 갑니다. 그 예를 끝끝내 강조한 사람이 바로 순자, 서학설의 순자고 그 순자의 제자가 한비자고 그 한비자가 바로 법가의 태도가 되는 것이고, 맹자는 오히려 예보다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 있잖아, 인 요걸 살려야지 라고 해서 성선설로 갖고 따라서 제도보다는 교육, 달래가면서 하자. 그리고 잘 흘러가기만 하도록 하자. 도망간 마음을 찾아오고 수방식 방식했다 이거죠. 많이 도망갔어. 야, 찾아와. 그러면 돼. 사실 그럴 때 있었으니까 아예 승질나가지고 그러고 가서도 내가 왜 그랬지? 아유, 괜히 속상하고 괜히 그랬어. 이게 소방심하는 거죠, 이게. 승질나서 뭘 그랬지만 아니 지난번에 미안해 전화해서 아니, 미안해 내가 그래 승질나서 그랬어. 그 사실은 내가 그런 말 아니었어. 자기 이게 마음으로 그 도망간 마음, 방학한다는 방자입니다. 방심한 거를 찾아오는 거, 방수방식. 이게 맹자식이거든요. 따라서 공자에게는 인의 길과 예의 길이, 아까 얘기한 예의 길이 있었지만 인의 길로는 맹자가 가고 오히려 이제 예의 길로는 순자가 갔다. 그래서 이제 인의 길로 갔을 때는 자꾸 도덕 사회를, 그러니까 이 윤리로 경영되는 사회를 꿈꿔보고, 예의 사회로 가자고 한 사람은 오히려 법률로서 제도로서 사람을 이제
다루려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와 그것의 효용, 이론과 실천, 그런 효용, 그 안엔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렇게 진리란 무엇이냐 물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자로에서 없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유가들은 그래, 니네들이 말하는 그래 이론과 실천 그게 뭔데, 인과 의야 바로. 우리는 정답이 있어. 우리는 이걸 밀고 나갈 거야. 그래서 이 도덕의 답으로, XY의 답으로 인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AB를. 여기 XY의 AB 값으로 인의를 넣은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현대에 와서 보면 인의만이 아니고 오히려 인의 예지신의 지신조차도 새로운 AB 값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그 글의 핵심입니다. 약간 좀 내용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쉬운 예를 더 쉽다고 했는데 정말 더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빌어 짤 써가지고 허위라는 빈자리란 얘기죠. 저 용어가 뭐냐면 당나라 때 한유가 이 노자 못 쓰겠다 말이야. 에? 저놈들 말이야 하는 말이 다 속이 폈다. 알맹이 없이 한 얘기도 없다 이거죠. 아까 이론에 이론이 없고 진리에 진리가 없듯이 뭐 이런 빈대기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게 허위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이야 역시 한우가 노자를 이해했네. 제대로 욕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바로 노자가 빈자리를 계속 강조한 거거든요. 채우면 안 된다고. 그럼 다치니까 썩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열어라라는 걸 금방 이해를 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허위다. 야, 전 진짜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자를 욕하면서도 노자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그 얘기를 시시 쪽 한번 보시면 60일 작은 글씨의 줄에서 그런데 한과 원도라는 책에서 이제 도가들을 한번 깝니다. 줄 60일인데 70쪽에 인과 의는 정명, 바른 이름이고 뭐 안 봐도 됩니다. 정명이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정명, 바른 이름이고 도와 덕은 허위다, 빈자리다.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인과 의는 제대로 된 이름이다. 이거 거기에 딱 들어간 제대로 된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화덕은, 야, 니네들 도가들이 얘기하거나 노자가 얘기하는 도화덕은 이건 허위다 이거, 빈소리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명으로 가야지 허위를 발휘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잘 이해한 거예요. 잘 이해하고 깐 거예요. 자기네들은 정명으로 가겠다. 이 노자는 허위다, 빈자리다. 야, 그래서 저는 아주 오히려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의 의미에서 상대 이런 것처럼 정말 좋은 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때 이후로 유가들이 도가를 완전히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유, 당나라 때 말기 한유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자도 한유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완전히 기치를 올렸죠. 이 노자 장자 주인공들 저런 분들 때문에 문명이 안 이루어져 확실하게 그냥 포표를 분명히 합니다. 도쿠시름을 한유가 이러면서 내세운 허위의 모습이 오히려 아주 노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참아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토론을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은 진리론이라는 것도 이제 철학의 하나의 주제로 삼습니다. 뭐가 진리요? 어떻게 진리요? 라고 할 때 어떤 게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현대 철학에서 너무나도 쉬워요. 듣고 보면 다들 웃을 얘기인데
말을 어렵게 해서 어려운 것에 내로쩡 하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걸 할까요? 좀 What is true? 그러니까 true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리라고 하니까 너무 크죠. 근데 뭐가 그런 조건이 무슨 떠오르는 거 없어요? BTV. 네? 첫 번째 내 말과 저 바깥의 세상이 맞아떨어지면 참이다 이거예요. 비가 온다. 문을 봤어. 비 안 와요? 내 말은 거짓이고 지금 해가 햇볕이 들어오네. 지금 커트시고 그러니까 해가 떴다. 해가 떴어요. 그럼 이 말이 사실을 가리킨다. 그럼 참이다 이거예요. 그게 대응설입니다. 1대1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림처럼 나중에 이제 후기에서 그 대응이란 말을 재밌게 씁니다. 이제 뭐 영어로 뭐 correspondent 맞아 떨어진다. 여기서처럼 하나하나 1대1 대응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첫 번째. 맞죠. 저 비가 온다는 비가 안 오면 그건 거짓이죠. 비가 오면 참이고. 아 쉬운 얘기잖아요 이게. 진리는 이렇게 표준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이라는 건. 두 번째. 그럼 그거 갖고 돼야? 안 되지? 뭐예요? 앞뒤가 맞아야 한다는 거죠. 수학처럼. 앞에는 이 소리하고 뒤에 가서 딴 소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치설이에요, 일치설. 코히어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히어런트 하다고. 앞뒤가 맞으면 되는 게 수학처럼. 앞에 이 얘기하고 저기 뒤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참은 없지, 다 거짓이지. 그러면 그거 맞아야 한다. 두 번째. 요거밖에 없어요, 두 개.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게 간신하게 덧붙인 게 여기서 나오는 덕처럼 그것이 효용이 있은 진리다. 그건 미국적 실용주의. 현실적으로 뭐가 이게 안 되면 이건 진리, 프로가 아니다.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지.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덕의 이론과 비슷합니다. 이 덕. 그래서 이 덕을 하다못해 미국 학자는 파워로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파워. 이상하죠? 근데 왜 파워냐? 그게 진리의 힘이라는 거죠. 아, 그게 사실 실용주의의 그 진리 값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걸 의자라고 했는데 그 의자가 정말 의자 노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의자일 수 있고 의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안전대 편하고 이거 정말 의자야. 그럼 이건 의자라는 이름을 갖는 거고 그 진리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앉았는데 불편하고 앉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의자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그게 실용주의적 사업 방식이거든요. 어려운 것 같아도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했는데 맛있어. 그럼 그게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밥을 했는데 못 먹었어. 그 돌도 반이고. 그건 밥이 아니죠. 근데 왜 그걸 밥이라고 그래? 뭐 그런 겁니다. 흔히들 이제 유럽적인 사업방식과 영국적인 사업방식, 그리고 실용주의도 사실은 영국적인 사업방식인 거죠. 그거의 가장 큰 차이, 또 그런 차이 하나 또 나옵니다. 유럽적인 차이는 일단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거, 제가 장사꾼이라고 치고, 자, 나왔습니다. 이게 보드마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팔려고 해요. 그럼 영국적 사업 방식은 보드마카란 무엇이냐? 글씨가 잘 쓰여져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장황하게 떠들어. 그럼 영국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 뭐 말이 많냐, 뭐. 써봐. 이게 경험주의적인 사업 방식인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언, 이게 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써봐! 얼마큼 가봐, 이게 실험하는 거죠. 베이컨적인 사업 방식.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베이컨의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해봐. 안 되면 그 진리 아니야. 이겁니다. 유럽식 사업 방식은 정의 내리고 대전제로부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보드마카는 뭐다? 분필은 뭐다?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게 이것이니까 여러분들 사세요. 이거라면 영국은 아니, 다 필요 없어. 써봐. 그리고 진짜 이게 몇 킬로나 써지는지 봐봐. 얼마나 안 무거지는 봐봐. 그게 바로 경험주의적인 사업 방식인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야,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냐, 바보야? 라고 얘기하고, 보면 모르니? 라고 하는 게 유럽적 사고 방식, 예, 관념론적인 사고 방식, 이성중심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영국은 분명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시정교를 건너가는 거예요. 먹어봐. 안 먹어보고 얘기하지 마. 우리 감각을 속일 수 있어. 먹어봐.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이잖아. 그게 바로 영국적 사고 방식인 거야. 이건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이게 달라진 것이 바로 영국의 힘이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미국이 또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진리설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내 말이 좀 바깥 세계랑 맞아. 뭐, 이거 어렵게, 뭐, 사태와 뭐, 정확하다, 뭐, 이렇게 말만 어렵고, 맞아떨었어. 그러면 1번, 오케이, 트루, 이리스 트루. 두 번째, 아니, 앞뒤가 맞아. 아까는 여자랑 했던 남자랑 그거 안 되죠. 그 앞뒤가 다 맞아서 그 체계 내에서 딱 떨어져. 오케이. 일치해. 코이언트. 아, 그것도 참여. 이리스 트루. 3번. 그래? 너 말하고 그래. 진짜 그게 되나 보자. 됐네? 그럼 이리스 트루. 안 됐어? 그럼 너 거짓말 하지 마. 그게 뭐 돈 필요? 이게 진짜 돼야지. 그거죠. 아시겠죠? 이게 경험적.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요 도와 X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번에 끝날 때 제가 남에게 무의, 나에게 자연 이렇게 정리를 했듯이 오늘은 꼭 이렇게 도가 미지수랜다, 도가 X랜다, 도가 수학적으로는 변수라는데 도덕경에서는 상으로 표현했단다. 상수로, 거꾸로. 왜냐하면 껍데기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상이고, 그게 껍데기인가요? 저 헷갈리네. 그게 알맹이인지 껍데기인지 헷갈리는데, 그 상도 다 아시는 거죠? 도가 동 비상과 상도라고 표현했고, 수학적으로 저거를 이제 변수 안에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수학이 내용을 얘기한 거네요. 그리고 오히려 도가가 껍데기를 얘기한 거네요. 알맹이인데요. 어쨌든 그건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상대적인 언어는 뒤바뀌어서 쓸 수 있습니다. 예. 요거입니다. 너무나도 제가 많이 빠르나? 예. 그래서 여기 저 55쪽에 이렇게 보면, 도덕계에 보면, 여러 선생님들이 젊은 애들 표현하는 거, 아이, 얘들 뭐 같아. 좋은 거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고. 야단 많이 치죠. 근데 노자에서는 그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뭐뭐 같다, 뭐뭐 스럽다, 이렇게. 왜? 자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언어기 때문에, 언어를 이거다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얼버무리는 거예요. 뭐뭐 스럽다, 뭐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에서는 그 한자적인 뭐뭐 같다라는 식의 표현, 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뭐 같다, 뭐 사이비 할 때 사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뭐 같다, 약 관화 불거는 것처럼 똑같다, 비슷한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 표현을 언어로서 확정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뺑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렵고 시적인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라는 거. 뭐 여기서 제가 책에는 혹자 같은, 혹은 이거다, 혹 이렇게 자기 언어를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단정하지 말라는 거, 지가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리는 겁니다. 또는 우리 처음에 나온 것처럼, 아 검다, 가물가물거리다, 검다,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그건 한마디로 언어적 규정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 그 목적이에요. 딱 하나예요, 그거. 언어로 규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X라는 식의 표현을 쓴 거고, 하다 못해, 여기 59쪽에 보면 중간에, 보아도 보이지 않아 아슬아하다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아 어렴풋하다 하고, 잡아도 잡히지 않아 조그마하다고 한다. 이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야? 아슬아해, 어렴풋해,
그냥 너무 작아서 정말 그 상당히 애매하게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 쓰는 학자식 표현이 그냥 크다는 표현인데 사실은 그다음 드물다는 표현 히, 그다음 아주 미세하다고 할 때 미, 이, 이, 히. 근데 이거 시니까 발음이 같아요. 우리 말로 한다면 그냥 이걸 안 쓰겠다. 히, 위, 게, 이, 이게 넘어가는 게 이게 다 마치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진리를 담긴다. 언어 파괴예요 지금. 무슨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 재밌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선교사들이 이미 하니까 이게 바로 야 여호와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석했어요. 이렇게 야 다 내용은 다 알잖아요. 이미 아 맞아 그 최고의 신격을 부르는 그 야외 얘 막 아 얘 이 사람들이 그 이거 아니야 비슷하잖아 이미 이와 이게 고대어는 비슷한 거네 이미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언어에 매달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거 그래서 지금 노자 전체적으로 다 상징으로 가는 거죠. 아, 클 거야. 그거 진리는 커. 이렇게 돈은 커. 또는 돈은 밝아. 이렇게 밝아. 근데 이 밝다는 것도 제가 얼뜻 썼지만 명당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밝음이지 이게 태양처럼 밝은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10년 고생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걸 어둡다는 거 좋아하면서 거물여자 좋아하면서 왜 갑자기 밝은 명을 좋아해? 이거 무슨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밤하늘에 빛나는 별 얼마나 좋아요. 반짝반짝. 그리고 어려서 저도 어려서 놀 거 없을 때 하늘에 쳐다보고 놀았죠. 그 유성 몇 개 도나 떨어지나 쉬기나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대단한 게 뭐예요? 별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 새벽에 오줌들 때는 이렇게 전기가 있고 뭐 아침에는 여기가 있고 막 돌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별 하나가 딱 있잖아요. 뭡니까? 북극성이죠. 어우 알아요? 봤어요 정말? 해봤어? 해봐요. 저런 사람 안 듣고 좀 밤을 새면서 술을 먹더니 밤을 새면서 이렇게 뺑뺑 볼 때 그 북극성만큼은 변하지 않고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이 생길 수 있죠. 위대하죠 정말. 그래서 도교, 그러니까 이 노자를 신격화시킨 도교에서 제일 먼저 숭상하는 게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은 최고죠 뭐. 우리 옛날 얘기할까요 그러면? 저기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빌어요? 칠성이 왜 칠성이께 빌어요? 칠성이 북극성을 지킨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직도 저기 대한민국 위대한 날에 칠성사회가 마시잖아요. 그래요 칠성. 그 사람이 죽으면은 놓는 그 관에 칠성 출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독일적인. 아, 오늘 두탕하셨어요? 두탕하셨어.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하다가 좀 죽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 죽어서 놓는 거 뭐 이가 제가 어디 갔더니 그 광고 갔더니 카페들이 뭐 요가하면서 뭐 칠성판에 넣고 싶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거 봤는데 칠성판에 넣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는 얘기잖아요 이게. 저 밑에 왜 우리들이 죽어서 돌아갈 곳이 생명 남극성으로 생명을 주관한 거. 저 하늘의 가장 중심인 북극성 움직이지 않는 제1 제가 그래도 다 아는 글자지만 요거는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1 하나 더 쓴다면 태. 이 을로 쓰기도 하죠. 이게 태을주 이런 거다. 태을주 이게 다 일. 그 일은 뭐냐?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변하지 않는 거 북극성. 그리고 북극칠성이 바로 북극성을 호위하는 여기 한자 중에 두자 쓰시는 분 없어요? 저도 뭐 저기. 아니 우리 학생 중에 똑똑한 학생이 하나 있더라고. 그 여학생인데 이름이 외자예요. 두자 쓰더라고.
이때 두자의 뜻은 아시다시피 뭐 말두자니까 국자잖아요, 국자. 국자. 그래서 저 서양에서도 이거 국자로 얘기해. 국자잖아요, 국자. 근데 이거 좀 이따 길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국자니까 이게 두로 쓰는데 그 두가 국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북두 칠성을 쓰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한테 물었어요. 너 왜 자냐? 두자 뭐 쓰냐? 그랬더니 말두자. 걔는 딱 별두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두. 그래서 너 그 별인지 아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 북두 칠성 아빠가 아는 거 얘기. 아빠가 의사래. 근데 내가 알아가지고 두자 쓴 거예요. 사람 이름 중에 뭐 하다못해 뭐 전두환 할 때 두자라든가 뭐 저희 장인어른도 두자를 썼어요. 가운데에다가 식자에다가 그때 이게 두자가 뭐 밥 많이 먹어라 두자 이게 아니거든요. 칠성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예 칠성을 쓰는 경우도 있죠. 제가 잘 아는 연변대학 저기 조선 철학전공 교수가 주칠성이에요. 성원 주시고 붉은 주자 칠성이에요. 이거 알았을 때 칠성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윗세대들은 좀 많았지. 우리 아버지 때에도 많고 우리 또래도 좀 있었는데 없어졌어. 어느 순간 없어졌어. 칠성이가 없어졌어요. 칠성 사이에 하나만 남아있고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로 나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을주라든가 태을주라든가 일, 일에 관한 이야기 노자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밝은 명자로 노자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크다, 클 때자 이런 것도 지금 진리를 그려내는 어떤 형상의 모습인 거예요. 빈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 구체적인 어떤 대상으로 은유할 때는 밤에 빛나는 별 중에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죠. 상황. 변한 게 상한 거, 상도 그거를 은유적으로 탁 북성을 상정한 겁니다. 저 북극성 안 밝은 거 아시죠? 북극성 안 밝아요. 북극성, 북두칠성이 밝지 북극성은 그 조그만 흐려도 안 보여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몇 병 가서 이렇게 찾는 거지 북극성은 조그만해요. 그런데도 다 항해할 때 다 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만 하다 못해 재밌는 얘기니까 나 말로 안 그 두 개만 더 해드리면 예. 첨성대가 무슨 뭐 과학적 천문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때 신라의 그 설화본이 얼마나 사람이 많았어요. 뭐 그때 무슨 다 가스 태운 것도 아니고 뭐 불 때면 다 연기 나고 그런 별이 보여요. 남산 올라가서 관측을 해야지 무슨 시내 한복판에서 그걸 관측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큰 진짜 대규모의 도시에서 바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잘 보세요. 밑에는 동그랗죠? 위에는 네모나죠? 네모난 건 우물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말로는 뭐 동그란 거는 뭐 어쨌든 자 우물인데 이 우물이 뭘 받는 거냐면 하늘을 받는 거예요. 하늘을. 그 왕이 들어가서 이제 그 북극성의 기운을 다 받는 거죠. 이게 하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모시는 거죠. 예. 그걸 첨성신앙이라고 해도 돼. 첨성신앙이 거기만 있어. 첨성대가 저기 많이 있고 거기서도 첨성단이 있고 별을 모셔오는 거예요. 우리 은하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에 이게 다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물을 모셔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물의 형태여야 그 별을 뜰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할머니들께서 정화수를 뜬다고 하잖아요. 정화수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상상의 날개를 펴보세요. 물 맑은 거 풀라고 이렇게 가운데를 펴요? 그건 초보적인 생각이고, 물에 떠있는 별을 뜨는 거죠. 물에 떠있는 별을 떠야죠. 그래서 요 물 안에다가 별들을 모시고 절하는 거예요. 비춘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근거가 없어요? 시적인데요. 너무 시적이에요? 아, 제가 그거 얘기해. 그런다. 과학적인 그걸 얘기해. 아, 제가 이 얘기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운주사 가보신 분.
처음 붙였다 민주사. 거기에 그 북극 그 산 위에 그 북극성 있는 거 보셨어요? 와블에서 더 쭉 들어가면요, 이만한 돌뭉쟁이로 진짜 그거는 10명 이상이 움직였어야 될, 이만한 10명이나 20명 정도는 움직였어야 될, 기술 있는 사람 한 10명 정도 하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바둑판처럼 북극,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심어져 있어요. 그 와블 저 안쪽으로 산에 들어가면. 그런데 제가 그 위에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 북두칠성이 거꾸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뭐 역시 옛날 사람들 역시 관찰력이 없네 말이야. 이렇게 거꾸로 박았어. 에이, 시적이지 않죠. 에이,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빨리. 보도로 반사돼서 그냥 딱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 박힌 걸 봐야죠. 이게 이 북두칠성 거기 있으면 그거죠.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박혀야죠, 거꾸로. 야, 그걸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보면서, 야, 이 분들의 염원, 이 북두칠성을 이 땅에 다 박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저 라떼 선생님 표현을 한다면 실적으로 딱 박아놓은 맥이 딱,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화수도 저 별이 이 안에 반대 방향으로 심어지는 거죠. 이렇게 신다는 표현 좀 어울릴지 몰라도, 예, 반사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 모셔오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의 이제 총화,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노자도덕경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도교 또 발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벼놓는 데 언어를 떠나고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자꾸 이제 벗어버리다, 이게 바로 그들의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도와 X 할 때 X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비우란 얘기 딱 하나만 그 진리니까 좀 비우나, 뭐가 옳다 그렇다 주장하지 마. 그런 하나의 값일 뿐이야. 그렇지만 일단 비우라고 시작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서양 철학에서 오늘날 얘기할 때의 그런 값어치 같습니다. 진리 값을 비워놓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제가 철학하면서 가장 자부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딱 잘합니다. 철학하는 놈들은 철학을 무섭게 알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줄 알아요. 비판할 줄 알아요. 모든 학문들이 자기 학문이 제일이래. 근데 철학은 계속 끊임없이 철학에서 뭐 하냐를 물었거든요. 왜 철학해? 그게 철학이요? 이게 그게 우리들의 또 사명이기도 하고 자기 그러니까 반성적인 작업이죠. 근데 그것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탁월한 이 선언이 도가돈 비상도인 겁니다. 비오라 이거죠. 만약에 그 서양 철학에서 예를 든다면 자. 아낙시만두스가 토아테이론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무한정자, 무규정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테이론이 규정되어 있는 건데 그거 그러셔도 안 된다 이거예요. 정의내려도 안 된다 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서양 철학사에서는 뒷전으로 밀렸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이로 보면 제일 위로 가야 될 텐데 오히려 제일 산자 정도 꼬봉으로 이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류로 안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동양에서도 당연히 유가한테 밀렸지만 저 정신만큼은 한유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리는 빈자리다. 그리고 그 진리 값으로는 이인과 체익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아, 도화도는 진리와 그것의 효용이다. 그리고 진리는 벼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좀 험합니까? 이게 비운다니까? 예, 이 정도로 이게 도와 X값의 설명입니다. 그, 아주 쉽게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으네. 예.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셨잖아요. 아, 그런 거죠. 예, 그 불교에서도 계속 무기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은 그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하지 않은.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말로 왔어요. 그리고 말이라는 게 인간의 영역이거든요.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다. 예, 질문 이제 시간, 토론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한 거는 별거 아니고 이런 거 말고 쉬운 비유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 비유로 가서 처음에는 풀무 같은 거, 풀무 어때요? 속이 벗잖아요. 근데 불을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공적인 불이지만 풀무 같은 게 도다 이거예요. 지는 비어있으면서도 발을 팍 하고 그래서 불을 일으켜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볕지만 바람을 일으키는 그거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재미있게 얘기하면 여러 선생님도 건강이 뭡니까? 속이 차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건강이 뭡니까? 비우는 거죠. 젊은 애들 봐요. 금방 꼼싸고 얼마나 잘 비워요. 이 속이 싹 비어있으면 허파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이게 사실 비어있는 기관이잖아요. 이게 허파에 이제 물 참 주는 거고 잘 비워내니까 건강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비어있는 기관으로 내려두란 얘기예요. 풀무 알아요? 풀무? 몰라. 풀무가 뭐겠어요. 이게 비어있어서 눌러주면 바람이 확확 나오는 거 그게 풀무거든요. 두 번째는 물 자꾸나 이게 자기 형상 없이 형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데로 간다는 거 이게 물이고 세 번째는 어머니 아이를 낳고 기름 모든 걸 끼얹는 만물을 생산하면서도 포용하는 어머니 물은 옮이면서 양이 될 수 있나요? 발전소 같은 게 이제 물을 돌려서 불을 켰잖아요.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수화를 늘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불을 늘 같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늘 같은 거죠. 만약에 아주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저기 수소로 차가잖아요. 불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엔진을 돌리고 빵 터뜨려가지고 수소폭탄 만드는데 그게 결과물은 물밖에 없잖아요. 그 웃기는 거죠 사실. 그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수화는 늘 같이 간다는 거는 동양에서는 기본이죠. 그리고 그것의 실체성이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실체성을 계속 강조하는 게 서구적 사유라면 동양에서는 그 실체성은 아니요. 아까 얼뜻 얘기한 것처럼 연기처럼 흐른다. 개체들도 쌓인 거에 불과하다. 쌓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내가 네가 될 수 있고 네가 내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아!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저도 잊어버릴까봐. 여기 팀나칸 스님 아까 얘기했거든요. 나와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 팀나칸이 뭐냐면 틱틱 한자어예요. 예, 맞습니다. 예. 틱. 석. 예, 이거 석자예요. 나. 이게 일자. 일에 대한 반응. 일 반응은 곳곳에 다 달라요. 나. 항. 이게 석. 일행스님이에요. 일행스님. 석일행. 석일행이에요. 그, 예, 틱 나탄. 그, 사실, 거기. 베트남어에서 한자어가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형용사가 뒤로 가요. 한국 하지 않고 꼭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저 웃기지만 중국어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베트남 영어로 써놓은 게 읽히더라고. 이렇게 뭐 주의 이런 것도 그대로 쓰더라고. 주의 이런 것도 그대로 한자로 쓰고 뭐 이렇습니다. 거꾸로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니라 당공산 이렇게 쓸 뿐이에요. 당공산 이렇게 쓰고 예예 그랬었는데 일행스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석자는 그 석가모니의 제자다 이거죠. 그 석자 쓰는 거고 승이란 뜻이니까 예, 석자라 석가모니 석자 쓸 때 일행은 왜 일행이냐 이쪽 남방불교가 걸으면서 하는 명사 밑바사라 아닙니까. 걷는 거 주로 하셨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어쨌든 걷는 거에 대한 강조라서 행자를 쓴 것 아닌가. 저 팀다칸 스님이 계속 뭐 프랑스 플럼 빌리지니 그런 데서도 걷는 명상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저 진리는 뭐가 진리인지 모른다. 그 개방성부터 가짜
이게 노자 제1장의 얘기고 그게 바로 도아엑스의 현대적으로 풀어볼 수, 풀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래, 김에 그 제목은 일단 뭐 철학자와 승리의 대화 해놓고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무아와 윤회, 연기와 윤회, 무자성과 자성, 나 없으면 큰나, 진화라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선과 열애, 그게 열 번째 주제고, 뭐, 11번째는 뭐 불교의, 불교가 왜 인도에 살았는지, 불교의 자연사, 이런 뭐 해서, 자연학교도 들어가고, 그 다음, 16번째는 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일본 불교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개념병리, 도노점수라든가 아니면 일체 유심조, 인연 생기, 공, 성불 이런 거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저도 아까 얘기한 그 부분입니다. 또 질문 요 도아 X에 대해서 요거만 일단 띄시면 다음이 쉬워집니다. 아, 뭔 소리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그 뭔 소리라는 거를 서양 현대 철학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걸 괜히 독일말로 에트바스, 왓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현대 철학자들이 에트바스를 따져야지. 담배주 에트바스 따지면 뭔 말이에요? 왓이에요. 그 무엇을 따져야지. 그걸 결정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거랑 도랑 무슨 차이예요? 똑같죠. 똑같죠. 그리고 서양 철학자 중에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도덕경 번역하려다가 때려쳤어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 자기 오두막에다가 도덕경 구절 써놓고 있고 중국에 하나 데리고 이렇게 해보려고 독일로 해보려다가 안 돼서 포기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같음과 다름 또는 동일성과 차이 아이덴티티 앤 디퍼런츠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첫 시작이 도와 로고스로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음에 대해서 구라들이 좋아서 이제 그걸 이제 사양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 철학이 추구하는 이론이란 무엇인지, 진리란 무엇인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노자는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생각은 있었어요. 그리스에서도. 그런데 그거는 아주 제 3류로 밀려가 버렸죠. 규정해서는 안 된다. 한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식의 말을 썼는데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주 만약 그게 앞에 있었다면 서양의 어떤 철학의 방향은 달리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앞부분이 바뀐 건 뒤에 때문에 바뀌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독교적인 사회 방식에서 맞는 것을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철학사 자체도 바뀌는 거죠. 쓰이는 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